그래 이건 이제 육경 또는 육근, 육경에서 낙을 누리고 육근에서 낙을 누리는 그런 그 낙을 모두 부처님께 회향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두 구절을. 일체 세간 중선법과 여러 가지 선법, 세간에 있는 온갖 선법과 그리고 모든 여래께서 성취한 것을 세상에 있는 좋은 법이란 좋은 법은 모두 다 그리고 부처님의 또 성취하신 법 이 모든 것을 어피에 실서 무위하여 모두 남김없이 전부 거둬들여서 진이 수의 입중생이로다 모두 수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중생들의 세간 선법과 일체 세간의 선법과 부처님이 이룬 그런 그 성취한 낙과 이러한 모든 것을 따라 기뻐해서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도다. 세간수의 무량종이라 세간에서 따라서 기뻐해야 할 것이 한량없이 많다. 많죠. 그냥 알량한 중생들의 그 마음으로 좋아할 거리도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세간수예요. 한량없는 종류들. 그게 금자가 아니고 영자입니다. 영차의 하여금 영자예요. 영차해양 위중생하며 이것으로 하여금 중생을 위해서 회양한다. 그것을 전부 중생들을 위해서 회양한다 이거예요. 회양하며 인사자 소유락을 인중사자 부처님이죠. 부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인중사자가 가지고 소유한 낙을 원사 군맹 실원만이로다. 원컨대 군맹으로 하여금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다 원만케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회양 이 전체 뜻이 지금 우리가 몇 달 동안 회향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시편품이 그렇게 길어요. 불교의 큰 많고 많은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깊은 뜻을 지닌 중요한 용어 가운데 내가 제1은 선근회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근회향. 내가 좋은 일을 하고 그 좋은 일을 또 딴 사람에게 한 번 더 회향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좋은 일 해서 내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회향한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은 없다고 보는 거죠. 불교의 그 숱한 용어들 중에 뭐 해탈이니 보시니 뭐 지계니 뭐 인용이니 좋은 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더 좋은 말은 선근회향이다. 그 전에 이제 시편품 그 강설에 들어 언급한 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회양같이 좋은 말은 없어요. 일체 국토 제열의 범소 직연 종종락을 일체 국토의 모든 열애들 한두 분 있는 게 아니니까요. 뭐 특정한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이라 하지 않으니까 범소 직연 종종락을 모두 알고 있는 바 가지가지 즐거움을 월령 중생 계실 때 가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다 얻게 한다. 중생들이 그것을 다 얻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조세 대명등이로다. 세상을 비치는 큰 밝은 등불이 되기를 원함이로다. 그렇죠. 중생들도 그냥 중생들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살이 모든 낙을 중생들에게 회향하면은 중생들은 그것을 얻어서 조세 대명등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비치는 가장 큰 등불이 뭡니까? 바로 부처님이죠. 부처님 되기를 원한다. 조세 대명등 참 근사한 말입니다. 세상을 비치는 가장 큰 밝은 등불. 보살 소등 승묘락을 보살이 얻은 바 수승하고 미묘한 낙을 시리 회양 재군생하니 모두 다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하나니 수유 군생 고회양이나 비록 군생을 위해서 많고 많은 중생을 위해서 짐짓 회양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회양하는 데 있어서 집착하는 바는 없다. 집착이 있다 하면 그건 아니니까 그건 벌써 착상 회향이 되니까 상에 집착한 회향이 되기 때문에 무소착 늘 따라다니죠. 좋은 일 하긴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집착이 없다. 늘 그래야 그게 중도적인 회향이 된다. 회향을 해도 회향에 대한 집착이 없다. 참 어려운 우리들에게는 지극히 어려운 주문이긴 합니다만은 끝내 우리는 그 고지에 올라서야 합니다. 성근회향 좋은 일이에요. 성근회향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집착 없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집착 없긴. 그러나 언젠가 그 꼬리마저 뚝 떨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증장회향이라 보살 수행 차회향에 보살이 이 회향을 수행하매. 아직은 제3회향입니다. 흥기 무량 대비심 호대 한량없는 대비심을 흥기하되 일으키되 여불 소수 회향대 가야 부처님이 닦은 바 회향의 덕과 같아서 원하 수행 실성만이로다. 원근대 내 나의 수행이 다 성만하여지이다. 금강당 보살이 개성을 얻는 거니까 우리들이 뭐 그렇게 알면 됩니다. 뭐 금강당 보살이 자기 혼자만 뭐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죠. 우리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우리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좋습니다. 뭐 금강당 보살 자기 혼자 내가 수행해서 다 원만히 이루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그런 미안치요. 그 다음에 여 제체성 소성취한 여기도 제체성 나왔죠. 가장 모든 것을 가장 스승하게 이렇게 이제 저 앞에도 나왔고 또 나왔습니다. 또 뒤에 또 나와요. 제최성 이 성취한 바와 같은 일체지성 미면학과 부처님이 성취한 일체지 가르침 일체지의 일체지의 법 그것의 미묘한 즐거움과 그바 제세 지 소행과 이것도 우리들 금강당 보살이지만은 우리들이 세상에 있으면서 행한 바와 그리고 모든 보살이 행한 한량없는 낙과 시입 중취 여러 가지 갈래 중취에 들어가는 보살은 뭐 지옥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안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요. 그 이제 화엄불교는 극락 가는 거 물론 보현의 형품에 극락 이야기가 두 구절 나오지만은 그거는 이제 보현의 형품 열심히 독송하라고 하는 유혹의 말이고 사실은 극락 가는 걸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엄경에서는 혼자 극락 가는 거 절대 바라지 않아요. 중생과 더불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노병사생 늙고 병들고 죽었으면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 그래서 속한사바하라고 우리가 축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신도들 축원할 때는 빨리 극락 가십시오라고 하고 그건 참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건 화엄사생이 부족해서 그래요. 화엄사생이 그 제대로 되면은 모든 신도나 승속을 막론하고 우리가 그 49제 지낼 때 축원을 속한사바하라고 빨리 사바세계에 와서 못다한 일 성취하고 다시 보살행을 해서 이 험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축원해야 옳아요. 사실은 스님들에게는 속한사바하라고 하면서 일반인들에게는 극락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언젠가 고쳐져야 할 추원무이라 그게 속한사바하는 게 맞습니다. 갈 수도 없어요. 가지도 못합니다. 극락갈 인연을 지어야 극락가지. 한두 번 추원한다고 극락가집니까? 안 가져요. 갈 필요도 없고 거기 가서 외롭게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재미있나요? 여기서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더불어 울고 웃고 해야지. 그게 화엄사상입니다. 화엄불교는 그래요. 지옥도 마찬가지로 지옥 안 가고 지옥 중생을 누가 제도할 거야. 지장보살, 지장경 그건 이제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화엄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정 화엄경은 지옥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형소 위문 간 사람들은요 하나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죄 지어서 갇혀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럽지. 스님들 위문 가잖아요.
형수 위문 가잖아요. 법회도 가고, 위문하러 가고 법회하러 간 사람이 비록 형무소 아니라 어디를 갔다 한들 고통스러울 게 있으니까 보살은 그렇게 지옥 가는 거야. 지옥을 가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오히려 뭐라고 할까 지장보살처럼 갈 곳 거기 가서 함께 그들에게 동사섭하면서 더불어 같이 살 곳 그렇게 보는 것이 화엄불교입니다. 달라요. 다른 불교하고는. 중취에 들어가서 안온한 낙을 보임과 온갖 갈래 지옥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스라 모든 갈래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보살은 다 들어가야 돼 당연히. 예. 그게 동사습이죠. 축생이 될 때는 축생이 같이 되고 지옥이 될 때는 지옥도 같이 가고 함께 안락한과 항수 재근 적정낙을 항상 재근을 지켜서 육근과 육경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는 봤다 하면 빼앗기고 들었다 하면 빼앗기고 그저 색성향 미촉법에 그저 빼앗깁니다. 그러지 말고 재근을 항상 잘 지켜서 아니 비설신의를 잘 지켜서 적절한 낙을 누리는 것 육경에 빼앗기지 말고 시리회향 재군생하여 그런 모든 즐거움을 모두 모든 중생들에게 회향해서 보사 성수 무상지로다 수성 무상지로다 널리 무상지 가장 높은 지혜를 닦아 이룰지로다. 그 다음에 신노이가 즉시 업은 아니야. 아니 비설 우리가 삼업 삼업 그러죠. 신구이 신구이 삼업으로서 모든 업을 짓는다 그래요. 업을 짓기는 하지만 그 자체는 업은 아니야.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긴 하지만 숟가락은 밥은 아니야. 그 참 신기한 일이죠. 밥은 아니지만은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이 이게 업은 아니야 사실은. 아직은 업의 상태까지 안 갔어. 그냥 거기는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은 업도 아니야. 그러나 뭐라고 역분리 차이 별이라 그랬던. 또한 이 신구의를 떠나서 따로 업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할 것은 신구의라. 몸과 말과 생각이. 몸과 말과 생각은 업은 아닌데 그게 그걸 통해서 업을 지니까. 묘한 말이에요. 비신어의 즉시 업이나 업은 아니지만은 또한 이것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단이방편 멸치명하며 하야 여시수성 무상지로다. 다만 방편으로서 어리석음의 어둠을 소멸해서 어리석음은 항상 어둠이 따라다니니까 세상 이치로 세상에서 알 수 있는 것으로선 어둠이란 것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도대체 뭐야? 캄캄한 거야. 비유하면은 밤에 아무 등불도 없고 전기불도 없을 때 캄캄한 것과 같아. 우리 마음이 캄캄한 것을 어리석음이라 해. 늘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그것을 설명해서 이와 같이 무상지를 수승하는 도다. 가장 높은 지혜를 무상지. 이걸 이제 위가 없는 나도 번역할 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위 없는 지혜, 위 없는 지혜라고 자꾸 그렇게 이제 번역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사실 틀린 설명이요. 제대로 하려면 보다 위가 없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보다 위가 없는. 그걸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가장 높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가장 높은 지혜를 닦아 이름이로다. 무상이란 말. 무상심심미묘법이나 뭐 무상이란 들어가는 그런 똑같아요. 전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축자 번역이 습관화 돼가지고 글자대로 번역하는 거야. 위가 없는 그렇게 그대로 번역하는 거라. 뜻으로 번역 안 하고. 그걸 가장 높은 하면은 그게 뜻 번역이 돼요.
적지회양이라 보살 소수 재행업이 보살이 닦은 바 모든 행업이 적재무량 성공덕하여 한량없는 수상한 공덕을 쌓아서 그렇죠. 보살이 뭐 보살은 보살업을 짓습니다. 부처는 부처업을 지어요. 중생은 중생업을 짓고 그러니까 보살의 업은 뭐라고? 한량없는 수상한 공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한 도리예요. 스님들이 스님 모습으로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도 스님이 뭘 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살이 보살행하면은 그건 아주 스승한 공덕이 돼. 스승열의 생불가오대. 그래서 열애를 스승하여 불가에 나대. 궁극에는 이제 불가에 나는 거죠. 불가에 나대 적연 불란이 정회향이로다. 적연히 어지럽지 아니한 것이 정말 바른 회향이다. 그 우리 선근회향의 궁극은 뭐다? 열애가 불가에 나는 것이다. 불계를 받으면 불에 오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 계를 받은 사람은 전부 부처님 지위에 오른 거예요 이미. 보정을 받은 거예요 벌써. 다 불계를 받았으니까 부처님 계를 받았으니까 보정을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불가에 태어난 것입니다. 저 불가의 사람 간다고 그러잖아요. 불가 사람 간다고. 승복만 입으면 무조건 불가 사람이야. 시방일체 제세계 소유 중생 함 섭수하고 있는 바 중생을 전부 섭수해서 어떻게 한다? 시리 선근 회양 피하여 모두 그들에게 저 중생들 시방일체 제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선근 회양해서 선근 회양 불교 낱말 중에서 제일 좋은 낱말 선근 회양 회양해서 원령 구족 아는 나기로다. 아는 낙을 원근데 아는 낙 구족하기를 원함이로다. 편안한 낙, 편안한 낙. 세상이 다 편안해지요. 정직하게 살고 선량하게 살면 내가 늘 입에 달아놓고 한 소리가 정직하고 선량해야 된다. 정직하게 살고 선량. 전부 뭐 우리 세상의 그 뉴스나 뭐 매스컴 신문, TV 뉴스 참. 뭐 부정직하고 부정부패만 그저 쏟아놓는 그런 그 보도들이죠. 참 왜 그러냐. 그런 것들이 이제 나는 이제 불법으로서 치유하는 방법은 무슨 명상도 아니고 참선도 아니고 염불도 아니고 인과의 법칙을 가르치는 길밖에 없다. 가장 좋은 처방약이 인과의 법칙을 모든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방법밖에 없다. 딴 거 없어요. 명상 인과하고 관계없습니다. 참선 인과 이야기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염불 역시 인과 이야기 잘 안 합니다. 물론 그 속에 뭐 인과가 들어있다고 해서 찾아내기로 하면 찾아내지지만은 인과의 법칙을 제대로 우리가 꿰뚫어 봐가지고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그것으로서 세상을 치유하지 달리 다른 걸로 치유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이 저렇게 험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저 환생이라고 하는 거 저기 지금 많이 꼽혔네. 없으면 저거 모두 한 권씩 더 가져가가지고 더 열심히 읽어요. 전번에 한 권씩 돌렸죠.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 만 권 찍어놨으니까 얼마든지 가져가서 우리 자신이 철두철미한 인과의 법칙이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 불자들이 그 다음에 그 무기로서 그 무장된 인과의 원리로서 세상을 계도해야 돼요. 그것밖에 세상을 어떻게 바로잡을 길이 없습니다. 무슨 뭐 가나선 가지고 될 일이 아니요. 또
무슨 뭐 호흡 명상 가지고 될 일도 아니야. 그거는 특산 몇몇 사람, 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즐거운 일이고 신선한 일이고 재밌는 일이고 아주 고급스러운 일이고 하지만은 저 험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조금이라도 치료하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적도록 하고 하려면은 인과의 법칙 밖에 달리 다른 게 없어요. 그 우리 불교 전매 특허 아닙니까 인과. 그거는 우리 조상들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했고 예수님도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고 했고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것이고 너무 일반화된 것이라. 그런데 그것을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로 돌아오면 그만 금방 매해버려. 캄캄해버려. 야 신기하지. 아니 세상에 제일 알기 쉽고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인과의 법칙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해관계로 돌아오면 그만 캄캄해버려. 그러니까 천하의 백장스님이 불매인과라는 말을 그렇게 우리가 높이 사는 거예요. 인과에 매하지 않는 거. 인과에 어둡지 않은 모든 분야에 인과에 어둡지 않아야지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 아는 것만 가지면 안 돼. 어림도 없어. 인과 이치가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다양한데 그렇게 단순하게 알았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근세 내가 존경하는 그 많은 스님들 중에 그 대만의 성운 스님 법문 근래도 이제 TV를 통해서 보는데 그 스님도 인과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 기도해가지고 자기 그 잘 되도록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되게 기도해달라. 그거는 기도하는 것은 신심이 증장할 뿐이다. 사업하고는 관계없다 이러거든. 아 그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한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성훈 스님이 그런 말씀해요. 사업하고는 관계없다. 사업하고 관계없다 하면 학생들 진학하고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야. 사업하고 관계없다. 병치료하는 것도 기도하고 관계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그렇게 용기 있게 말씀하시더라니까 나는 그 얘기 참아 잘 못해 간혹 어쩌다가 한 번씩 하지. 기도는 신심을 증장시키는 거예요. 불법에 대한 신심은 기도하고 절하고 하면은 계속 신심이 불어나는 거예요. 왜냐 신심을 심었으니까 신심이 날 수밖에 없지. 신심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신심이 무럭무럭 자라고 신심이 꽃을 피우고 신심이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이 씨앗이 돼서 온 땅에 신심이 퍼지게 하는 것은 좋아. 기도하고 절하고 하는 거 그밖에 달리 다른 길이 없어. 그러나 사업하고 병 고치고 진학하고 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성훈 스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는데 내 배짱에 딱 맞아서 내가 아주 부연 설명을 이제 좀 해서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신심은 엄청나게 불어난다. 왜냐? 신심을 심었으니까. 콩 심은데 콩이 나야지. 예. 신심 심어놓고 돈 나기를 바라면 안 되지. 돈 나게 하려면 돈을 심어야지. 예. 진학하게 하려면 진학을 심어야 진학이 나지. 예.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 우리는 신도들 앞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 못해도 우리끼리는 이야기해야 돼.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서 해야 돼. 내가 이야기했다고 함부로 전하지 말고 속으로 깊이 심사숙고 해가지고 야 이거 심각한 문제다. 정말 심각한 문제 이거. 전부 진학시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한편 안 믿는가 봐.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지. 진짜 기도해서 좋은 학교에 가게 하려면 애도 학교 보내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애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래야 옳잖아. 진짜 믿는다면 그래야 옳잖아. 그러면 어머니만 와서 하는 거야. 어머니만. 아이는 가서 공부하게 하고. 그건 뭐야? 반신반의야?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해? 우리가 깨놓고 한번 아주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한번 이런 거 우리가 토론해 가지고 아주 끝장 토론을 해야 돼 이런 거.
정말 끝장 토론을 해야 할 문제예요. 이거. 부처님 법에 맞는가, 틀리는가, 세상 이치에 맞는가, 틀리는가, 이런 거. 그 성훈 스님이 어느 날 법문을 내가 딱 들으니까 기도하는 것은 진학하고 돈하고 관계없다. 신심은 엄청 불안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신심을 심었으니까 신심을 불안한다. 그 스님도 이제 연세가 90이 넘었으니까 뭐 솔직하게 뭐 못할 말 없죠. 다 해버리고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쯤 우리가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뭘 확연하게 해야 할 이치입니다. 불이 자신 구이익이요. 자신을 위해서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오. 요경 일체 신랄락이라 일체 중생들을 다 안락해 하고자 하되. 부정 잠기 희론심하고 한순간도 잠깐도 희론심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이건 말로만 하는 거, 생각으로만 하는 거. 그저 실제는 아닌 거, 그걸 희론이라 그래요. 실제는 아닌 거. 그런 경우 많잖아요. 허구적인 어떤 관념을 실제하는 대상처럼 이제 그렇게 간주하는 마음 이렇게 사전적으로 설명해놨어요. 단관 제법 공부하로다. 다만 모든 법이 텅 비어서 실체가 없음, 아가 없음을 관찰함이로다. 그렇습니다. 대경선근회양이라 경계를 대한 선근회양. 시방무량 제최성의 제최성이 또 나오죠. 시방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들, 속인일체 진불자를 보시는 바 일체 모든 참불자들을 시리선근회양피호대 회양피하여 모두 그들에게 일체 진불자에게 회양해서 선근회양해서 원사 속성 무상각이로다. 무상각 빨리 이루기를 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궁극에는 이제 무상각 이루는 게 목표니까요. 일체 세간 함식류로 일체 세간의 함식류 중생 종류들을 등심 섭취 무효여하여 평등한 마음으로 섭취해서 남음이 없이 섭취를 해서 다 거둬들여서 이하 소행 재선업으로 나의 행한 바 모든 선한 업으로서 선근해양으로서 이 말이죠. 영비 중생 속성불이로다. 저 모든 중생들이 속히 성불하게 하여지다. 함이로다. 무량무변 제대원이 한량없고 가히 없는 모든 큰 서원들이 무상도사 소연설이니 가장 높은 도사께서 부처님들이 연설하신 바이니 원제불자 개청령하여 원근대 모든 불자들이 다 성취해서 청정히 해서 다 성취한다 완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 청정은 완성해서 숙이 신낙 실성만이로다. 다 그 마음에 절거한 바를 따라서 다 성만하니로다. 성만하기를 원함이로다. 원자를 글자대로 새기려면 거기다 해야 돼요. 보관 시방 제세계하고 널리 시방 제세계를 관찰하고 시리 공덕 시업피하여 모든 공덕으로서 전부 그들에게 시방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전부 보시를 베풀어서 월령 개구 묘장엄하니 원컨대 다 아름다운 장엄을 구족해 하니 보살 여시 학회양이로다. 보살이 이와 같이 회양을 배운다. 아 좋네요. 보살이 회양하는 법을 이런 데서 배운다 이 말이 이렇게 배운다. 모두 뭐 중생들에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에게 한 것이나 부처님의 일이나 보살의 일이나 보살에게 한 일이나 모든 것을 전부 중생들을 위하여 회양하는 것. 그것입니다. 참
선근향 정말 생각해 볼수록 불교의 용어 중에서 정말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불 칭양 제2법하고 여러 가지 두 가지 법을 마음으로 칭양하지 아니하고 헤아린다. 헤아리고 따지는 거죠. 상대적인 법입니다. 너, 나, 주관, 객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입법이라 그래요. 단항 여덟 법 무이나 법이 둘이 없음을 다만 여덟 하나 법 무이 법은 하나지 둘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현상은 둘이야. 법성 원룡 무이상 그래. 법과 성은 법은 현상이니까 아주 다양해요. 그 다양한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다. 이렇게 말하네요. 두 가지에서 천 가지 만 가지로 펼쳐지니까. 그러나 성품은 본성은 하나다 이거예요. 본성은 하나다. 법이 둘이 없으나 없음을 요달하나 법은 여러 가지인데 둘이 없음을 요달하나 제법 약이 약 불이에 모든 법이 둘이다 또 둘이 아니다 하는 이치에 어중 필경 무소착이로다 그 가운데 필경에 집착하는 바가 없다. 꿰뚫고 보면 둘이다 해도 맞고 둘이 아니다 해도 맞고 둘이 아니다 하나 둘이라 하나 천만이라 하나 걸리지 않는 거죠.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고 일이 곧 일체고 일체가 곧 일이니까 이치를 알고 보면 거기에 집착할 바가 없다. 시방일체 제세간이 시리 중생 상분별이라 모두가 중생들의 생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시방일체 모든 세간은 뭐 전부 중생들이 분별하는 거지 다른 거 없다는 거죠. 중생들이 생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의상의 비상 무소득하여 상과 비상에 얻을 바가 없어서 그 상, 중생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거기에 얻을 바가 없어서 여시요달 어제상이로다 이와 같이 모든 생각을 요달함이로다. 생각이라는 것을 그렇게 꿰뚫어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피제 보살 신정의에 저 모든 보살이 그 몸이 여기도 이제 신구의 삼업을 이야기합니다. 몸이 깨끗하고 남에 뜻이 또 청정해서 하예가 때가 없으며 또 뜻이 깨끗하니까 또 말의 업이 이미 깨끗해서 모든 허물이 없으니 당지 이정 무소착이로다 마땅히 알라 뜻이 깨끗한 거 뜻이 깨끗해서 텅 비어서 이런 말이죠. 텅 비어서 집착하는 바가 없더라. 과위라 일심정념 과급을 하고 일심으로 과거 부처님을 바르게 생각하고 또한 미래 모든 대사와 도사와 그리고 현재 천인존 뭐 불이나 제도사나 천인존이나 역시 같죠. 참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뭐 수백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뭐 심력이라고도 흔히 이야기하죠. 열 가지 힘. 여기만 하더라도 불, 도사, 천인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학어기의 소설법이로다 모두 거기에서 설한 바 법을 배웁니다. 삼세일체의 제열애가 삼세일체의 모든 열애가 지혜가 명대해서 신무에 하사대 마음에 아무 걸림이 없어. 그렇죠. 깨달으신 분이 뭐 그 지혜야 오직하겠습니까? 유욕이락 이익 중생고로 일체 중생들을 다 이익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에 회항보리 집중업이로다. 보리에 회항해서 중업을 모으는 도다. 그랬어요. 깨달음에 회항해서 온갖 깨달음의 업을 모은다. 결탄이라 피 제1회며 광대회며 그것은 제1가는 지혜며 광대한 지혜며 불허망한 해며 무도 전도됨이 없는 해며 그 다음 평등한 지혜며
진실한 해며 청정한 해며 최성한 해인 것을 이와 같이 설함이로다. 저 앞에 산문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더 많이 있었어. 거기 저 162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은 여시 말씀하여 모든 성근으로서 회향을 삼나니 제1회향과 승회향과 최성회향과 상회향과 무상회향과 무등회향과 이렇게 이제 회향이라고 했는데 요 쭉 내려오면 이게 이제 19가지인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모두 지혜로 지혜로 전환이 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회 광대해, 불허망해, 전도해, 평등해, 실해, 청정해, 최성해 이러한 것을 이와 같이 설하느라다. 그 다음에 제4지일체체 회향이라 네 번째 회향입니다. 10회향 가운데 보살의 성근과 지일체체라 일체체 이름이라 불자야 은하보살 마하살의 일체체에 이르는 회향이냐 불자야 이 보살 마하살의 일체 모든 성근을 수습할 닦을 때 이러한 염원을 하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염원 우리도 속으로 많이 생각하죠. 그게 이제 논리로 이제 계속 따듬어지는 거야. 그게 염원이죠. 원차 선근 공덕지력으로 원근대 이 선근 공덕의 힘으로서 일체체에 이르나니 선근 공덕으로서 일체체에 이른다. 비유하건대 실제가 무처 부지하야 우리 그 오늘 환경 강설의 진여 회향을 이야기할 때 진여 열 가지 그 공능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진여처럼 회향하자 그랬어요. 실제도 같습니다. 진여라는 뜻이나 같아요. 무처부지라 이러지 않는 곳이 없어. 또 지일체물 하며 일체물에 이르며 일체 세간에 이르며 일체 중생에게 이르며 일체 국토에 이르며 일체 법에 이르며 일체 허공에 이르며 일체 삼세에 이르며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원리, 진리, 법성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없는 곳은 없으니까 일체 삼세에 이르며 일체 유임무위에 이르며 일체 어느 음성에 이르듯이 원근대 이 성근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이 말하자면 지일체처 선근회향입니다. 이것도 이와 같아서 변지일체 제열에서 하여 일체 모든 부처님 처서에 이르러서 삼세일체 부처님께 공양하되 선근회향으로서 삼세일체 부처님께 공양하되 과거 모든 부처님이 소원이 실만하시며 원한 바가 다 만족하시며 미래 모든 부처님이 구족히 장엄하시며 현재 모든 부처님과 그리고 국토와 도량 중해가 변만일체 허공법계 하시니 일체 허공법계 변만하시니 원근대 신의 대위력고로 믿고 이해하는 대위력으로서 광대지혜가 무장해 보며 신혜가 대위력인 까닭이며 무언이 그렇단 말이죠. 광대의 지혜가 장애가 없는 연고며 일체 성근이 실향하는 연고며 연고로 이 제천 제공양구로서 모든 하늘과 같이 모든 공양구로 하늘 공양이 최고 공양이라고 하니까 천상공양 제천과 같은 모든 공양구로서 이위 공양하여 충만 무량 무변 세계 아니라 무량 무변한 세계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에 제불의 종종업이라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다시 이러한 생각을 짓되 모든 부처님 세존이 보변 일체 허공 법계와 가지가지 업의 속인 시방 불가설 일체 세계 종 세계와 세계 종 세계와 요즘 말로 하면 다중 우주 그런 말입니다. 다중 우주와
불가설 국토와 불경계와 그 다음에 종종세계와 무량세계와 무량세계와 무분째세계와 전세계와 식세계와 굴리는 세계와 기울어져 있는 세계와 우러러 있는 세계 그 저기 저 화장세계 품에 이런 여러 가지 세계가 소개됐죠. 복세계와 엎드러져 있는 세계와 치근 옆으로 붙어 있는 세계 뭐 세계도 그러려니와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그 모든 중생들의 그 사는 형태도 보면은 대개 사람들은 이제 그 이렇게 지구 위에 땅 위에 이렇게 있지만은 다른 어떤 그 것들은 보면 옆으로 붙어 있는 거 뭐 밑에 있는 것 매달려 있는 거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세계를 보변하사 엎어져 있는 세계까지 두루 두루하사 여시일체 제세계 중에 이와 같은 모든 세계 가운데 현주 수하사 이건 이제 오래 머무시어 오래 머물기를 나타내사 시현 종종 신통 변화 어시던 가지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 보이거든 저 모든 보살이 승의 력으로 스승한 이해의 힘으로서 모든 중생의 감수하자를 위해서 능히 교화를 받을 만한 사람 중생 중에도 교화 받을 만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필체 제 세계 중에 모든 세계 가운데서 현이 열애하여 열애로 열애로서 나타나서 출렁 어세하사 세상에 출렁해서 이지 일체 처 지로 일체 처에 이르는 모든 곳에 이르는 그런 지혜로 보변 계시 열애의 무량 자재 실력을 열애의 한량 없는 자재 실력을 열어 보이되 법신 변황하여 법신이 두루두루 가지 않은 데가 없어서 무유차별하며 차별이 없으며 평등 보입 일체 법계하며 평등하게 일체 법계에 널리 들어가며 열애 장신이 불생불멸일세 열애 몸이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았어요. 선교 방편으로 보현 세간하나니 세간에 널리 나타나니 증법 실성하여 법의 실성 법의 실다운 성품을 증득해서 초일체고로 일체를 다 초월한 거로 그렇죠. 이게 뭐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법 실성하여 초일체 법의 실다운 성품 정말 법의 실다운 성품 법성월용무이상 그 이치를 제대로 정득하면은 일체를 다 초월한다. 덕불태전 무해력고며 불태전 태전하지 않는 걸림없는 힘을 얻는 연고며 세간에 나타나면 이제 이러한 이유로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생어 열애 무장의 견 광대 위덕 종성 중본이라 그렇습니다. 열애의 종성에 태어난다 뭐 이렇게 간단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수식하느라고 무장의 견 장애가 없는 견해 또 광대한 위덕 광대한 위덕 그렇죠. 열애 종성보다 더 광대한 위덕이 없죠. 제일 가는 위덕자죠. 광대한 위덕의 종성에 열애 종성입니다. 거기에 태어난 유문이라. 그 다음에 제불 공양원이라 불자야 보살 마살의 이 그 소종 일체 성근으로 심은 바 일체 성근으로 원어 여시 저 열애소에 원근대 이와 같은 모든 열애의 처소에 중요화와 온갖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향과 또 꽃다발과 일산과 당과 번과 의복과 등촉과 그리고 나머지 일체 모든 세간 장엄거리로 일체 세간 장엄거리로
공양을 삼아서 약불 형상과 부처님의 형상이라든지 부처님의 탐묘라든지 이런 데도 다 또한 공양하니라. 그 이런 용어를 보더라도 이게 환경이 부처님 열반 한 5,600년 이후에 그 부처님 형상이라든지 탐묘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신앙의 대상으로 많이 삼고 그런 것이 성행할 때 이렇게 환경이 결집이 됐다고 하는 거 뭐 도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할 까닭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공양한 성근회향이라 2차 성근으로 이와 같이 회향하나니 소위 불란회향과 어지럽지 않는 회향과 일심회향과 자유회향과 스스로의 뜻, 자기 뜻이라는 뜻이죠. 자유회향과 존경회향과 부동회향과 무주회향과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회향, 움직이지 않는 회향, 무의회향,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회향과 무중생심, 중생심이 거기 붙어 있으면 제대로 된 회향이 아니죠. 중생심이 없는 회향과 무조경심, 요건 이제 조급한 마음, 아주 예를 들어서 뭐 결과를 금방 돌아서서 바로 뭐 기다린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조경심, 그런 마음이 없는 회향과 적정심 회향이라, 고요한 마음의 회향이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